가문의 혼처이옵니까? 이 영어미는 청주 가문의 장자 영어군 장군 경대 승의를 황실의 일원으로 맞아들이기로 정하였소이다. 청주 가문은 황상을 옹립한 명문 가문이고 또한 경장군의 선친은 중서실랑 평장사를 지냈으니 황실의 사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오. 경장군을 연희의 배필로 맞이할 것인지 수안희의 배필로 맞을 것인지는 청주 가문의 사주 단자를 살핀 연희에 정할 것이오. 황상, 쯔안색이 어두워지신 게요. 황상께서는 경장군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오이까? 폐하, 지난번 청주의 변란 이후로 문화시중이 청주 가문과 적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뜻을 거두어 주심이 좋을 듯싶사옵니다. 황상, 사위를 맞이하는 일에도 정중배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말씀이오이까? 소자, 황실의 혼인으로 조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게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어허, 어찌 황실의 일에 조정 신료들이 왈리왈시하며 토를 달 수 있단 말이오이까? 소자, 청주 가문은 피하였으면 하옵니다. 오면은 궁제의 배필로 어느 가문이 좋겠소이까? 근자의 황실 종친들 사이에서 해주 가문과 사돈을 맺으라는 공론이 일고 있사옵니다. 뭐요? 황상, 정중부가 정사를 농단하는 것부터 모자라 황실에 드리겠다는 말씀이오이까? 이 어미는 그리는 못합니다. 폐하, 해주 가문과 사돈을 맺는다면 누구도 황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폐하, 청컨대 황실과 조정의 평안을 위해서 소자의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예, 그리 된다면 황상의 포위는 지켜질 것이오. 허나 이 어미는 천대만대를 이어갈 황실의 혈통에 난신적자 가문의 피가 섞여지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오. 대우 폐하 깨어서 무어라 말씀하신들, 소자는 청주 가문과 사돈을 맺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자네가 어찌 내 처소까지 발걸음을 하시었는가? 내 같은 해에 황궁에 들어와 황상 폐하를 매시는 처지로 중언을 하고자 왔소. 중언이라 어디 말씀해 보시게. 어찌 후궁의 몸으로 처소에 외간 사내를 드리는 것이오? 무어라? 이는 황상 폐하에 대한 불경일 뿐 아니라 황상 폐하를 매시는 후궁들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며 황궁 예법을 무너뜨린 엄한 죄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부디 자중하고 자중하시오. 이보시게, 내 오라버니를 어찌 외간사내라 몰아 나를 모함하려 드는 것인가? 자네가 그 일을 빌미삼아 나를 밀어내고 황상패의 총애를 독차지하려 한다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좌승선이 어찌 그대의 오라버니가 될 수 있단 말이올까? 무어라! 그대가 해주 가문을 뒷배로 황우전에 앉으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당장 버리시오. 해가 서편에서 떠오를지라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무어야?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알아보시오. 그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좌승선께서는 공주의 배필이 되시고자 하시거늘 그대가 무슨 수로 황우전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오일까? 내 토사구팽대 그대의 처지가 가여 일러준 것이니 내 말을 깊이 새기시오.
아니 좌승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북계 금강야처를 공격하라니? 비록 금강야처가 수년간 북계에 머물고 있으나 황상패의 명을 받은 상장군이거늘 어찌 황도의 군사로 군부의 수장적인 상장군을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북계의 사정을 알아본 바로는 금강야차가 서경의 잔당을 토벌하는 소임 대신 군사들을 조련하여 호시탐탐 황도로 진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금강야차가 불시에 황도로 진격해온다면 황궁이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상장군, 어찌하시겠사옵니까? 황도에 가만히 앉아서 금강야차의 부활을 맞으시겠소이까? 아니면 북계로 군사를 보내시겠소이까? 조정이 온통 해주 가문의 뇌물을 주고 출사한 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니 이 나라 앞날이 어찌 될지 참으로 암담할 뿐이오이다. 추밀한사, 이 사람은 차라리 낙향을 할까 하오이다. 낙향을 하시다니요? 추밀한사와 이 사람이 조정에 있어본들 사직과 백성들에게 한 줌의 보탬도 되지 아니하니 참으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옵시다. 염대부, 지금 조정에는 썩은 물만 고여있지만은 언젠가 본물이 터지면은 사직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오. 염대부,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하십시다. 상장군, 어찌 서경 잔당을 토벌 중인 금강야차의 배후를 치기 위해 군사를 보내는 것이오이까? 금강야차가 거병을 획책하고 있다는 보고일세. 뭐? 거병? 거병이라니? 당치도 않소이다. 이런 누군가 금강야차를 모함하려는 것이오이다. 대장군, 어찌 금강야차를 두둔하려 하는가? 그자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면 자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좋소이다. 만에 하나 상장군 이민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면 소장의 목숨을 바치겠소이다. 허나 증조도 없이 군사를 보내 금강야차를 치는 일에 찬동하시는 분들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오이다.